안녕하세요. 해피단동 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프릴 블라우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추 구멍과 단추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싱거 미싱으로 단추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단추 구멍 노르발에 사용될 단추를 끼워 넣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단추 구멍 길이가 설정됩니다. 그 다음 기존 노르발을 분리할 건데요. 뒤쪽에 보시면 노르발 분리 장치가 있습니다. 꾹 눌러서 기존 노르발을 분리해 주세요. 이제 단추 노르발을 장착할게요. 그리고 푸시라는 장치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장치가 단추 구멍의 시작과 끝을 결정 지어 주겠죠. 그리고 단추의 크기에 따라 단추 구멍의 길이가 틀려집니다. 단추 구멍 패턴으로 패턴을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단추 구멍 위치에다가 놓고 이제 단추 구멍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페달만 밟으면은 자동으로 단추 구멍이 완성됩니다. 저는 재봉틀을 구매할 때 될 수 있으면 원터치 단추 구멍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기능이긴 하지만은 이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옷 퀄리티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사용하는 법만 알면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추 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추 구멍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단추 구멍과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단추 구멍이 모두 일직선이 되게 배열이 돼야 옷도 예쁘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원터치 기능으로 만든 단추 구멍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 없는 재봉틀로 수동으로 단추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땀수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면은 단추 구멍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이얼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패턴 다이얼을 A에 놓고 박아줍니다. 저는 5땀 정도 박아주었습니다. 패턴 다이얼을 B로 옮긴 다음 원하는 길이만큼 뒤로 가주세요. 그리고 다시 패턴을 A로 옮깁니다. 역시 5단 정도로 박음질 해주었어요. 패턴 D로 다시 다이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점까지 박음질을 해주면은 끝입니다. 저는 일반 노르발을 사용했지만 전용 단추구멍 노르발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주세요. 박음질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수동으로 단추구멍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아까 블라우스로 가볼까요? 단추구멍이 다 완성됐으면 단추구멍을 뚫어야겠죠? 이때 핀을 단추구멍 끝부분에다가 꽂아 주신 다음에 실뜨개로 가운데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핀을 꽂아 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힘 조절이 잘못돼서 단추 구멍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단추 구멍이 찢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니 항상 조심하세요. 그 다음은 단추를 다는 방법인데요.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단추를 달듯이 달아주신 다음에 실을 단추와 옷감 사이에 몇 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매듭을 짓는데요. 매듭을 질 때 단추와 함께 매듭을 지어주세요. 다시 한번 매듭을 질 때 단추를 사이에 넣고 실을 당겨줍니다. 다시 한번 단추 사이에 넣고 실을 당기면 끝입니다.
이제 나머지 실은 단추와 원단 사이에 있는 실 사이에 통과시켜 준 다음에 잘라주면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단추 구멍과 단추를 다는 방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블라우스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블라우스 무료 패턴은 해피단동 블로그로 가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응원하는 해피단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